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취나물을 한 봉지 마트에서 사왔는데요. 가격이 너무 싸서 제가 사왔습니다. 여기 1,500원인데요. 노래방 새우깡만큼이나 큰 봉지거든요. 이거를 따듬어서 억세서 이렇게 싼 것 같아요. 억세지만 이 억센 것도 요리를 잘 해놓으면 1,500원 들여서 굉장히 훌륭한 반찬 하나가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이거를 조금 따듬어 주는데요. 이 끝부분이 조금 나무처럼 딱딱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은 조금 만져보시고 완전 나무가 됐다 싶으시면 이렇게 좀 따듬어 주면 됩니다. 취나물을 다 따듬었거든요. 그러면 일단 한번 삶아볼게요. 이게 취나물이 많아서 굉장히 큰 냄비거든요. 고디탕을 끓이던 냄비인데요. 내려고 살짝 삶을 필요도 없고요. 근데 이거는 마음대로 삶으면 됩니다. 어차피 된장찌개 끓이면 색깔은 누래져요. 이렇게 해서 살짝 한번 데치기만 할게요. 어차피 이거 다시 또 된장 넣고 끓일 거거든요. 취나물 된장찌개를 할 거기 때문에 취나물로 된장찌개를 해 드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맛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건져서 씻어서 다시 취나물을 이제 다 삶아서 제가 깨끗하게 헹궈왔는데요. 이 양이 좀 많네요. 여러분께서는 이게 양이 좀 많으니까 자, 이 정도로 정도 이 정도 하신다 하면은 된장을 한 반 스푼만 넣으세요. 반 스푼만 넣으시고 된장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넣으시면 이게 짤 수 있거든요. 취나물 된장 나물을 하는데 이거는 좀 푹 끓일 거예요. 그래서 취나물이 좀 향긋하잖아요. 향긋한 취나물과 구수한 된장의 어우러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불을 켜서요. 저는 이게 좀 양이 많으니까 된장을 한 두 스푼 넣을 거겠지만 여러분께서는 이만큼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된장을 반 스푼만 넣으세요. 아, 방금 제가 본 게 멸치 육수입니다. 상의모의 멸치 육수 500ml 넣었으니까 자, 우선 된장을 조금 자, 밑으로 좀 넣어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넣고 끓이면은 된장이 취나물 사이사이에 다 스며들어가서 푹 끓일 거거든요. 전 된장 두 스푼 넣었는데 취나물이 많지 않으신 분은 된장 반 스푼이나 한 스푼만 넣으세요. 너무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넣으면 짜거든요. 이거는 짜게 먹는 게 아니고 약간 간간하게 시래기 나물 밥이 얹어 먹듯이 척척 얹어서 먹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대파를 조금만 썰어 줄게요. 대파는 이쁘게 썰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푹 익으면은 대파가 줄어들 테니까 대파는 그냥 대충 숭숭 썰으시면 돼요. 저는 대파 큰 거 하나를 준비했거든요. 자, 그리고 이건 어차피 애들이 먹을 거 아니니까 청양고추 3개만 넣을게요. 약간 칼칼한 맛이 나게. 이렇게 해서 이제 뚜껑을 덮어 놓을게요. 일단 한번 팔팔 끓으면 불을 낮춰서 오랫동안 또 한번 더 끓여 주겠습니다. 자, 이제 끓고 있는데요. 뚜껑을 장의모가 가스불을 옮겼습니다. 갑자기 일회용 가스불이 다 나가서 비상으로 사놓은 게 없어서 제가 지금 이쪽 가스레인지로 옮겼거든요. 자, 이게 한번 이렇게 끓으면은 이제 이렇게 뒤집어 줍니다. 뒤적거려 주면서 된장과 나물을 이렇게 섞어 주는 거죠. 자, 불을 이제 완전히 낮춰 주겠습니다. 불을 완전히 낮췄고요. 뚜껑을 덮어서 10분 푹 끓여 주겠습니다. 이때 된장 국물 간을 한번 보시고요. 너무 짜면 안 돼요. 싱겁게 하셔야 돼요. 국물이 더 쫄면 더 짤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짜게 잡지 마시고 슴슴하게 잡으세요. 한 10분이 지났고요. 이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향긋하고 구수한 취나물 된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